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불산단 내 무등록, 무보험, 불법 오토바이 운행은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하루 수백 대가 넘는 불법 오토바이들이 운행하고 있지만 5개월 동안 합동단 속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. 안준호 기자입니다. 출근길 영암 대불산단. 불법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는지 똑같은 곳에서 이틀째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.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도 없습니다. 대불산단 내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, 무보험 등 산무 불법 오토바이는 줄 잡아 수백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. 한 대당 3, 40만 원이면 중고 오토바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30만 원, 40만 원이에요. 돈만 내, 돈만 줘요. 그러니까 우리 다 대불, 그 다 오토바이고 여기 다, 여기 다 없어요.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에 오토바이 등록을 기피하거나 같은 국적 사람들 간에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. 또 불법 체류자는 번호판 등록 자체가 안 돼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가 많습니다.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.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올 들어 경찰과 합동 단속은 네 차례뿐. 심지어 단속된 1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한 건. 그나마 나머지도 모두 계도 조치됐습니다. 5개월 동안 한 건을 적발한 셈입니다. 신원 조회가 안 된다 혹은 인원이 부족하다가 관계기관들의 해명입니다. 신원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지. 안타는 이제 코드냐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출퇴근 시간 나가야 되는 출퇴근 시간 인원이 없습니다. 도로 대통령 시설물 점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. 2년 전 대불산단 치안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외국인 무등록, 무면허,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